자, 시원한 바람, 높은 하늘, 따뜻한 햇살까지 여행 가기 아주 딱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들로, 바다로, 산으로 여러분들 어디로 떠나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물길 위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배 띄워라! 동트기 전 이른 아침 물 한 개 내려앉은 춘천 소양강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고요한 새벽이지만 물길 위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첫 시작인데요. 물길을 여행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번 물길 여행은 나무로 만든 작은 배, 카누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성원 씨도 카누를 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물길 여행은 카누 전문가 조선기 교수님과 함께 떠나봅니다. 늘 항상 보면은 왜 동해에서의 일출을 떠오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춘천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 특히 물 위에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초보도 가능하죠, 그죠? 아, 그럼요. 아,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미션, 소양강에서 카누 타며 일출 맞이하기. 카누 타기에 앞서서 네. 이 장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장소는 소양강이고요. 위쪽으로는 소양댐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의암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이기에는 잔잔하긴 하지만 약간의 그 유속이 흐르는 지역이고요. 특히 보시다시피 버드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하게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잉어하고 그다음에 향어, 송어 산란지면서 서식지면서 가끔씩 수달도 발견이 되는 지역입니다. 야. 수심은 평균 수심은 한 1m 정도 되고요. 굉장히 낮아서 물 바닥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청정 환경, 숨어 있는 이 춘천의 비경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정말 아름답겠죠? 네. 제가 일단은 이게 카누가 왕초보입니다. 네. 어떻게 좀 잘 탈 수 있게 교육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교육을 지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잡고 있는 노저도. 패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명칭은 요 위에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을 그립. 그다음에 이 부분을 샤프트. 그다음에 이쪽 부분을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네. 잡는 방법은 왼손 오른손 동일하게 이 그립을 위에서 아래로 말아주시고 자기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스트로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스트로크. 두 가지. 먼저 포 스트로크입니다. 포 스트로크는 앞으로 전진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쵸? 자, 보세요. 자, 블레이드를 깊게 물속에 담그고 쭉 당겨줍니다. 당겨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반대팔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다음으로는 백 스트로크입니다. 이게 카누에 앉게 돼서 앉은 상태에서 이 블레이드를 45도 엉덩이 뒤편으로 넣고 뒤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하. 쉽죠? 이게 이제 뒤로 갈 때. 네, 백워터 스트로크라는 이 스트로크 중에 한 기술이에요. 네. 이 운동도 되겠어요? 그럼요. 그죠? 허리하고 등 운동이 굉장히 잘 되죠. 카누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타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를 잡고 이거 인디언 방식으로 타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물속에 안 들어와도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일단 가운데를 밟고 이 앞에 앉으셔서 저 앞에 부분을 보시면서 여기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출발하시죠. 네, 천천히. 물길을 따라 출발합니다. 새벽이 주는 차가운 공기와 물 한 개는 새벽 카누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 위는 아직 낯설지만 벅차오른 가슴은 온기로 가득합니다.
늘 바라만 보는 강물이었는데 이렇게 카누 위에서 마주하니 더욱 특별해지는 것 같은데요. 나무로 만든 작은 배지만 넓은 물길 위를 달리며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카누의 매력입니다. 바닥이 20cm 정도만 돼도 카누는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야. 야, 바닥이 바로 옆이에요. 네. 이 지역은 한겨울에도 얼지가 않는 지역이에요. 아, 이 물이 안 얼어요? 네. 아까 제가 춘천 소양강 상고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상고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물 온도는 늘 항상 여기의 온도는 한 7도 정도 나와요. 네.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로 떨어졌을 때 해가 올라오고 습도가 그 정도 맞춰지면 수증기가 이렇게 안개가 막 피어오르면서 그죠? 이 버드나무 가지에 막 달라붙는 현상이 있어요. 달라붙어서 얼어붙는 현상. 그것을 상고대라고 하는데 춘천, 물론 전국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여기는 춘천 소양강 상고대라는 지역이에요. 또 가을도 좋지만 겨울에 타는 카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오시면 따뜻한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늘 그 자리에서 주는 아름다움일 텐데요. 카누와 함께하면 언제든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운데 수심을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어, 어디? 이쪽이요? 네, 오른쪽이요. 야, 안개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여기, 야. 오, 큰일 났다. 천천히 가주세요. 가요. 저희 두 명이면서 지나갔지만 세 분이 다 이겼네요. 대박이다.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가자. 교수님 뒤에 계시니까 되게 든든한데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안전에 대한 거는 저한테 다 맡겨두셔도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춘천 상고대는 마치 카누를 타고 구름 위를 떠가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저희가 일출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상고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핫플레이스. 네, 핫플레이스. 역시 카누 전문가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성원 씨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카누를 타고 일출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일출이 떠오르길 기다려야 될 텐데. 어? 교수님 가방은 왜 벗으시는 거예요? 오, 보온병? 교수님 목마르신가요? 아침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에게 늘 항상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우, 교수님 센스! 이야! 자, 직접 제가 타온 카누에서 커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한번 맛을 보시죠. 네네. 아우, 따뜻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맛이? 네. 건배 한번 하시죠. 자, 건배. 일출을 보면서. 이야, 고생하셨습니다. 아,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왜 광고 문구 중에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기억납니다. 바로 기억나요. 이게 커피 한 잔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이기 시작하죠, 끝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요. 아, 저기구나. 예, 구름에 살짝 걸쳐진. 올라온다. 예. 와, 모두가 상상하는 일출.
오늘의 태양 이렇게 떠오르나요? 뜨거운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 에이, 어떡해. 날씨가 안 도와줬네요. 하지만 소원은 빌어야겠죠? 무슨 소원 빌셨어요? 일단 가족들의 건강과 그리고 제 노래 택배 왔어요. 좀 이번엔 좀 꼭 뜨게 해달라고. 아, 저도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성원 화이팅! 화이팅! 택배 왔어요! 한 소절만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 아침에? 어, 예. 조용한 이 아침에 한 소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당신이 기다리던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택배 왔어요. 사랑의 퀵배송. 오! 야. 멋진 곳에서 소원 빌었으니 저도 그 소원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택배 왔어요. 자, 이제 저희가 춘천 소양강에서 한 30분 정도 달려왔어요. 네. 이렇게 딱 달려오니까 또 멋진 풍광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홍천이라는 곳이고요. 홍천. 네. 그리고 이 강 이름은 홍천강. 홍천강. 예. 잔잔한 호수에서 아까 안개를 느끼면서 타셨다면, 그죠. 이제 이번에는 이 깨끗한 물에서, 그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서 이 강에서 이제 급류를 한번 즐겨보시라고 제가 모셔왔습니다. 급류까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딱 도착하자마자 헬멧을 씌우셨어요, 저한테. 네. 이게 또 그 익스트림을 또 즐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철원에 있는 한탄강보다는 급류가 좀 낮아요. 네네네. 낮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이렇게 안전을 뒤집어지게 위해서. 돼서 또 머리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꼭 안전모를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탑승하시면 네, 재밌게 즐기실 네. 수가 있습니다. 또 가보실까요? 가시죠, 그러면. 네, 가시죠. 네. 이곳에서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아슬아야! 이번에 여행할 곳은 강원도 홍천의 홍천강인데요. 총 길이가 무려 143km에 달합니다. 그중 오늘은 카누 타기 좋은 홍천군 서면의 마곡리를 향해 달려봅니다. 이곳은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수심이 낮고 물이 깨끗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한데요. 저기 막 물이 치솟는데? 네네네. 조용할 거예요. 우와. 오, 물이 치솟는 곳이라니. 과연 앞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물이 막 치솟는 것 같진 않은데 살짝 출렁이는 정도 아닌가요?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탄 사람들의 느낌 들어볼까요? 가만히 있어요. 네, 가만히 있어요. 아, 생각보다 물살이 센가 봐요. 어떡해, 성원 씨, 괜찮은 거죠?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는데. 다리를? 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네, 물이 들어와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엔 뒤따라오는 촬영팀 카메라에 담긴 모습 볼까요? 여기다 펴낼 거예요. 우와, 이거는 애기죠? 이제 또다시 급류 구간이 시작되는 건가요? 범인을 자, 숨을 잡자.
자, 중간에 큰 바위 있죠? 네,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됐습니다. 하이. 역시 베스트 드라이버. 야, 소양강하고는 또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다르죠? 여기도 네. 바닥이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수온도 조금 따뜻한 편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햇살도 따뜻하고 가을볕과 함께 카누 타기 좋은 계절 가을. 무심히 흘러가는 강물이지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제는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물도 많이 깊습니다. 어, 그렇죠. 네. 지금 수위가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 그래도 만 수위는 아니에요. 네. 오, 저기 촬영팀 카누가 보이네요. 야, 빠르다. 야, 빠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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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괜찮으신 거죠? 이제 일단 그냥 카누를 벗어나세요. 물이 깊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저희 내려갑니다. 감독님, 내려갑니다. 저희 안 다치셨어요? 자, 저희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저희도 조심해야겠어요. 야, 순식간에 뒤집히네. 감독님이 한번 너무 이쪽으로 많이 기울이셔서 그 힘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기울이셔가지고 물이 살짝 들어오면 이게 확 뒤집어지거든요. 산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홍천강. 매년 이곳에서는 카누 대회가 열릴 만큼 카누 타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파란 하늘, 따스한 가을볕까지 가을을 즐기기에 카누는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교수님, 또 뭘 가져오신 거예요? 설마 낚싯대? 오, 성원 씨도 낚시 좀 하셨나 보죠? 이곳은 물도 맑고 고기도 많다고 하니까 성원 씨 실력 좀 기대해 볼까요? 오, 오, 오. 오. 아이쿠, 오. 성원 씨 뭘 낚는 거예요? 여기서 봐. 사선. 그렇죠.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았네요. 자, 쏘가리 멘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네. 야. 아우, 낚시가 점점 늘고 있어. 에이, 성원 씨 계속 던지긴 하는데 올라오는 게 없네요. 그렇게 고기는 못 잡고 새월만 낚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희 노져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져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저쪽, 저기, 대박이. 아, 저기에? 네, 저기요, 저기 최종 목적지. 어복이 있어야 돼. 어, 예, 어복이 있어야 돼. 그죠? 어?
어? 뻔쩍했죠? 어디 침체죠? 그리고 야, 이것도 좀 하다 보니까 힘든데.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으면 힘이 날 텐데. 빠르게 포기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 어디야? 어이 어디야? 힘내요 성원 씨. 영주할까요? 어느덧 홍천강의 명소 배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웅장한 바위 있죠? 네. 이 멀리서 봤을 때와 또 가까이서 봤을 때 그 느낌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죠. 그렇죠. 자, 이 오른쪽을 보면 배 오른쪽을 보면 이 크게 이렇게 머리 부분 그게 오, 배로 치자면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선두. 그러니까 뱀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뱀 머리. 자, 저기 왼쪽 끝에 저기가 후미. 뱀 제일 끝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배 같나요? 잠수함 같기도 하고. 잠수함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고래 같기도 하고. 어,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게 홍천강에서 다양한 추억을 싣고 배바위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물길로 향해 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파랗던 물빛이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참 자연의 아름다움은 다양한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저희가 오늘 되게 많은 물들을 봤어요. 네. 처음에는 고요한 물. 네. 다음은 빠른 물. 네. 여기는 되게 넓은 물입니다. 민물의 바다라고 불리는 소양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양호. 네, 소양호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호수 소양호.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로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데요. 강원도 춘천시와 양구군, 인제군에 걸쳐 있는 호수입니다. 또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 덕분에 매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국내에서는 제일 큰 호수고요. 네. 네. 네 개의 지역이 같이 껴 있고 이 마을 계곡골로 해가지고 그 마을들이 약 30여 개의 마을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앞은 실현인도 있는 지역인데 네. 수몰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 댐을 건설하면서 물이 차오르니까 그 살던 그 집터를 놔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아픔이 잠겨 있는 이곳. 숙연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가다 보면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모습이 태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상생물 연구센터. 아. 이 수초거든요. 이 수초를 연구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아. 네. 벼가 치는 거. 네? 벼. 아, 벼가 치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수상 그 화초 같아요, 화초. 네. 아, 진짜 넓다. 어휴, 지금 멀리 12시 분면이죠? 네. 그쪽을 한참, 이거 한 바퀴, 두 바퀴 돌아 인제가 나와요. 아. 한참 멀죠.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조금 가다가, 네. 그늘진 데서 쉬시면. 교수님, 이번엔 가방에서 또 뭘 꺼내시는 거예요? 라면? 자, 뚜껑 닫겠습니다. 네. 뭔가 좀 소술한 교수님이야. 어, 젓가락을 챙겨온 줄 알았는데. 네, 깜빡한 줄 알았어. 세상에, 라면이 불기 전에 얼른 젓가락 만들어야겠어요. 조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 어, 진짜 맛있겠다.
라면도 이렇게 잘 끓이세요. 이제는 땅보다 물 위가 편해 보이는 두 사람. 라면까지 든든히 먹고 나니 벌써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요. 오늘 카누 여행을 마무리하며 인근의 작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성원 씨는 오늘 처음 카누를 타보셨는데 그죠?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이 운전해주는 배만 타봤지 내가 직접 운전한다는 거 이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빨리 해 빨리 이런 사회에 살다가 아, 한 번쯤 이렇게 느리게 가도 괜찮구나 느림의 미학? 이랄까? 그렇죠. 그런 걸 조금 몸소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여행이 주는 행복은 일상을 되돌아보고 또 한 번 쉬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일정을 딱 하고 나니까 문득 든 생각이 굳이 카누를 시작을 하셨을까? 제 어릴 적 꿈은 이제 경찰이 꿈이었어요. 아, 경찰? 네, 원래는 경찰이 꿈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용돈을 좀 벌기 위해서 저희 이모부가 네. 하는 목공소에 가서 오오.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 그 나무의 따뜻함을 좀 배웠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목공이라면 네. 왜 돈 되는 일 많잖아요. 그죠? 네.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인테리어나 그죠? 그쪽에도 이제 목공이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런 돈 되는 일이 굳이 아닌데 네. 카누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뭔가 카누의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카누의 매력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배고프지만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거는 그죠? 네, 돈하고는 좀 떠나서 네,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네, 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인생은 없겠죠. 오늘 카누 여행을 한 성원 씨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나 봅니다. 다음 날, 오늘도 높고 청량한 가을 하늘이 먼저 반겨주는데요. 오늘은 카누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니 교수님, 어디 가시길래 지금 고속도로까지 타시고? 아, 이번에 가는 곳은 아마 좀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호수나 강에서 탔다면 네. 이번에는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색다른 곳을 또 모색을 해놓으셨구나. 그렇죠. 근데 이 터널이요. 너무 긴 것 같은데 무슨 네. 터널이에요? 아, 이거는 서울에서 양양으로 이제 그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장 10km 이상 나오는 이 터널입니다. 굉장히 길죠. 중간중간에 음악 소리도 나오고 그 현란한 전조등도 있고요. 아, 그죠? 네. 이 터널이 가도 끝이 없어요. 네. 그럼 터널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터널 속 파란 하늘을 지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도 나오고 알록달록 무지개 다리도 건너고 밤하늘 은하수를 지나면 짠! 이렇게 언제 봐도 기분 좋은 푸르른 동해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엔 동해와 연결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호수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카누로 달려봐야겠죠. 자, 가자! 에헤이야, 대헤이야, 너를 쳐라.
삿대를 쳐라. 교수님 여기 어디입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속초의 팔경 중에 하나 영랑호입니다. 영랑호? 네.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석호 영랑호. 이곳은 자연호수로 백사가 퇴적하여 만들어진 곳인데요. 영랑교 밑에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그 영랑이라는 그거는 네. 아, 신라시대 때 그 화랑의 이름이에요. 여기 정면에 보이는 저 설악산 그리고 울산 바위 보이시나요? 아우 멋집니다. 네, 멋진 풍경과 네. 이 잔잔한 호수. 네. 네. 여기에 네. 그 화랑들이 와서 이쪽에서 승마와 활을 쏘며 이 마음지기, 호연지기를 다지던 아. 네, 그런 호수입니다. 경치가 예술입니다. 아, 바람도 시원하고 하늘도 맑고 푸르구나. 요거 손가락으로 물 한번 찍어서 네, 한번 혓바닥에 살짝 대보세요. 어? 짠데? 아 짜죠? 바다예요 이게? 코가 왜 짜? 여기는 이제 이 위쪽으로 장천천이라는 네. 그 천에서 유입된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인데 아~, 아 이게 담수호예요. 그러니까 모래가 쌓여서 이 호를 만들게 된 아하. 그래서 바닷물과 약간 중화되어 있는 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바다랑 호랑 만나는 거군요. 네, 그럼.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하, 지금 시원하게 짜다 했다. 또한 이곳 영랑호는 호숫가를 따라 트레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어 계절별로 아름다운 경치는 물론 곳곳에 특이한 바위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바위는 공룡 얼굴을 닮은 공룡 바위. 그리고 철새처럼 멀리 떠나간 연인도 돌아오게 한다는 하트 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 모를 커다란 바위도 있는데요. 이 바위가 바로 영랑호를 대표하는 속초 팔경 중 하나인 범바위입니다. 이야! 와, 이 경치 봐라. 와, 좋지 않습니까, 교수님? 너무 좋습니다. 와, 이 바람하며 경치하며 가을을 완전히 여기서 느끼고 가는구나. 오! 카누에서 이 범바위를 봤잖아요. 그죠, 그죠. 실제로 그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범바위. 아, 밑에서는 작은 그냥 바위인 줄 알았는데 네. 올라오니까 정말 웅장합니다. 아, 웅장하죠. 굉장히 네. 큰 바위고요. 그죠, 네. 네. 아, 이 웅장함이 아우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에요. 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어, 그나저나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저기 멀리 있는 그 울산 바위. 그죠. 네, 울산 바위는 울산에서 올라와서 저기 정착을 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영랑. 영랑. 화랑의 그 영랑이 여기 와서 머물러서 영랑호가 됐고. 아, 그렇죠. 이 자리는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범바위가 됐고. 저 기다리다가 네, 또 범바위가 됐죠. 성원 씨도 여기 한번 정착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사 올까요? 아, 제가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는데 진짜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산, 바다까지. 네. 크, 뭐 삼박자가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속초. 네, 그죠. 네. 네. 같이 와서 살까요? 아, 저는 또 다른 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네, 양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한번 아자아자 화이팅 한번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화이팅 또 그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자아자 하면 같이 화이팅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영랑호! 카누!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영랑호, 카누 화이팅! 이 소리가 저 멀리 울산바위까지 날아갈 것 같은데요. 그 소리와 함께 그동안 쌓였던 수많은 일상의 스트레스도 함께 저 멀리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힘들어. 저도 힘듭니다. 우리 뭐 모터 같은 거 이런 거 달면 안 되나? 아, 모터 이런 거 없습니다. 모터가 없어요. 네. 대신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어? 돛을. 설치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게 가긴 가요? 어? 어 그럼요. 있어봐. 어 간다. 가죠? 오 지금 바람 제대로 받고 있어요. 오 되게 잘 가요. 야 이게 도수로도 가는구나. 뭘로 만드신 거예요? 수건? 자, 야 이게 도치 조금만 더 크면 더 빨리 네, 빨리 가겠는데요?
하늘 높이 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높이 들면 좋은데 지금 길이가 긴 게 없어서 패들로 들어가야 될 텐데. 최대한 높이요. 차라리 접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이 팔이 아픈 건 기분 탓인가? 기분. 어, 진짜 작아. 진짜 작아요. 어, 간다 간다. 어, 팔 아파.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돛을 내리고 다시 노를 저으며 달리다 보니 오, 마치 여가 속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동해로 가야죠. 동해요? 네! 바다로? 저 바로 앞에가 바다입니다. 아, 저기? 네! 힘들어 죽겠는데? 네! 바다로? 가시죠! 지하 떠나자 동해 바다로. 동해로 해가지고 남해까지 가죠. 남해까지 가요? 자신 있습니까? 동해 돌아서 남해까지 갑시다. 에이야. 에이야. 특전사 나왔는데. 에이야. 아, 특전사 출신이세요? 아, 네. 저는 면제입니다. 목소리가 작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가자. 허이자. 허이자. 어이씨야. 달리다 보니 어느덧 동해와 연결된 다리까지 왔습니다. 버텨요. 어. 이쪽으로 못 와요. 어, 너무 낮은데? 아, 그래도 이 정도 노트는, 야, 한우는 가네. 어, 성원 씨, 진짜 갈 수 있겠어요? 아, 아. 돌아가죠. 괜찮아요, 성원 씨. 우렁찬 목소리는 이미 남태평양까지 다녀온 걸요. 다시 카누를 싣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물이 있는 곳은 카누를 타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카누를 차에 싣고 달리는 카누 여행. 교수님, 네. 여기는 또 어떤 강인가요? 자, 여기는 송해고장 양양입니다. 양양군. 네. 근데 지금 이 물 위는 남대천이라는 곳이에요. 남대천이요? 네. 여기는 특징적인 것이, 혹시 연어 아세요, 연어? 연어 네. 좋아하죠. 아, 연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고소한 그 맛, 야. 네. 그 연어가 네. 멀리 나갔다가 산란하기 위해서 이 남대천 이제 하단부로부터 저 위로 상류로 오.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알라으로? 네, 보통 10월에서 11월 달 오. 사이에 많이 올라오는데. 어? 금방 뛰었어요. 오, 오. 오. 네, 그곳에 뛰고 있죠? 저거 연어예요, 저게? 아, 연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왜냐면 연어라면 위로 올라왔겠죠? 그죠? 네. 여러분, 연어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일출부터 네. 낮에도 타봤고. 네. 근데 또 지금은 또 일몰이에요. 아, 노을이 너무 멋지죠? 그죠? 네. 이게, 아, 시간별로 카누를 타는 이 기분이, 느낌이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일출이나 일몰을 보긴 하는데 땅을 받고 보잖아요. 네. 땅을 찍고 보는데 이렇게 배 위에서, 카누 위에서 보는 일출과 일몰은 또 뭔가 느낌이 틀려요. 아, 교수님, 저 노을 봐. 야. 아. 진짜 신이 있다면 저 위에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은 너뿐이야. 야, 노을 봐라.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저요? 성원 씨.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어, 예. 그냥 회한살의 소주가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나냐고 여쭤봤는데 회한살에 보고 싶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회한살의 소주가 생각납니다. 아, 회한살에. 아. 다음번에는 네. 제가 꼭 잡아서 네. 카누 위에서 회를 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그럼요.
아 근데 술 먹고 카누 운전해도 돼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그럼요. 당연히 음주 카누 안 됩니다. 같은 물길을 따라가지만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카누 여행. 도심과는 다른 자연이 주는 여유를 만끽하는 순간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물길이 있을까요? 이제는 제법 카누가 익숙해진 성원 씨도 함께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떠나 봅시다. 자, 안 무거웠어요? 그럼요. 이거 20kg밖에 안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카누는 무게도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하기에 좋다고 합니다. 자, 출발해 봅시다. 주변이 산으로 빙빙 둘러싸여진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자, 교수님. 네. 여기 파도도 없고 잔잔한 게 노젓기 참 좋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자, 이곳은 바로 국토 정중앙 백고 네? 그 양국 군에 있는 네. 한반도 섬에 와 있습니다. 양구. 네. 대한민국의 배꼽이라는 그 양구에 와 있군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한반도 섬이요? 아, 이 지형은 지금 인공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호수고요. 네. 그 앞에 지금 잘은 보이진 않지만 조금 더 가면 네. 제주도부터 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 모두 다 볼 수 있는 한반도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섬은 양구 8호 상류에 조성된 습지로 호수 한가운데 만들어진 한반도 모양의 인공섬입니다. 한반도 섬에는 각 지역이 지닌 특징을 표현한 인공 조형물들도 있는데요. 둘러보기 전에 먼저 카누를 타며 섬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지금 현재 남해 쪽으로 지금 저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남해로요? 네, 한반도 지형을 봤을 때 네. 남해 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 저쪽 섬이 하나 있죠. 아, 저기 앞에 저기. 저기 지금 한라산이 보이는데요? 네. 한라산이요? 네. 저기 제주도예요? 아, 네, 제주도입니다. 아, 그럼 여기가 제주도, 여기가 부산이면 저기가 울릉도 독도인가요? 네, 저 위쪽이 울릉도와 독도. 아. 아, 그러게요. 한반도에 울릉도와 독도 빠질 수 없죠. 야, 저기 전투기도 있어요. 네, 여기 전투기 보이시죠? 네. 저 지형으로 봤을 때는 어딜 것 같아요? 어딜까요? 뭐 김포공항?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자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입니다.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네. 야, 저게 또 딱 위치에 맞게 그렇게 딱 조형물이 있네요. 여기서 굉장히 신경을 양구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 위치에 걸맞게 네. 네,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게 한반도인지 제주도인지 하늘에서 보고 싶어. 아, 저는 위에서 보니까 정말 한반도 지형이랑 똑같은데요. 우와. 자, 지금 38선을 넘고 있죠? 자, 드디어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8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압록강을 향해서. 압록강은 그런데 두만강에 관련된 노래도 하나 있지 않나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공 짜라라 짠 짜라자라 잔 짠. 흘러간 그 옛날에 내님을 씻고. 자, 그리고 우측 지형이 이제 백두산 쪽이 그죠? 되겠네요. 야, 저기 백두산 비슷하게 큰 느티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야. 그리운 내님이
언제나 어려우나. 야, 저희가 드디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야, 이 지형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번 와보고 싶네요. 네, 네. 저도 그날이 좀 빨리 와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리고 강과 호수를 칸으로 누비는. 칸으로? 네. 한라에서 백두까지? 네. 야, 자, 그럼 진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갈 수 있는, 칸으로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한번 화이팅 외칩시다. 네. 자,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는 그날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